네, 안녕하세요. 쇼비대통령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템은요, 짠! 허큘레스 기타 스탠드입니다. GS200B. 얘는 범용으로 다 사용 가능한 그런 기타 스탠드예요. 일렉 기타나 어쿠스틱 기타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온 그런 모델입니다. 얘는 이렇게 열어. 이렇게 여는구나. 아, 이렇게 여는구나. 오! 이렇게 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를? 와, 이렇게 여는구나. 자, 처음 열어본 저도 이렇게 열 수 있는. 네. 그냥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아, 얘가 이렇게 특별히 뭔가 제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특허받은 디자인이에요. 이게 어쿠스틱 기타도 세울 수 있고요. 일렉 기타도 여기에 딱 맞물리도록 세울 수 있어서 안정성을 좀 더 했네요. 네. 그리고 이 특별히 뭐 이런 폼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마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이제 강화 플라스틱인데 진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이렇게 여니까 굉장히 튼튼한 스탠드로 변하는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인 느낌? 네,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안쪽도 그렇고요. 한번 세워볼게요. 자, 우선 어쿠스틱 기타부터 보면요. 네, 이렇게. 오! 엄청 안정적이에요.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딱 놨을 때 이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것들이 기타를 딱 감싸고 미끄럼도 없고요. 딱 맞물리게 됐어요. 흔들림도 거의 없으니까. 네. 와,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일렉 기타 한번 쓰여볼게요. 일렉 기타 쓸 때 이렇게. 와. 딱 받쳐지게끔 되어 있네요. 이게 이 디자인 자체가 특허받은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악기를 보완하는 당당한 단단한 이 고무 접촉부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백팩이나 악기 케이스에 바로 넣을 수 있을 만큼 작게도 만들어지니까 이동성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보통 이런 기타 스탠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공연장이 있는데 그런 공연장에서도 나만의 스탠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아랫부분도요,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어서요, 미끄럼이 방지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접어볼게요. 얘를 이렇게 접고, 그리고 얘를 다시,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오! 진짜 와. 간단해요. 네. 오, 이거 되게 좋다. 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얘 가격대는 29,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딱 하나 있으면 어디서나 내 악기 안전하게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데 되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허큘레스 기타 스탠드 GS200B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